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1일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복지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에 개관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종합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는 현재 4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방과 후 교실, 주말가족 놀이터,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운영,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등 복지관의 모든 분야에 참여해 병역 의무와 봉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 의무 이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 방문을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의 소통,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병역 의무자에게 전하고 병역 의무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마음을 건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복지관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항상 있어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해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황평현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성실함과 복무기관의 복무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울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요건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은 서울병무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